play park. 그는 메이플 월드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였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법의 재능은 특출났기에 누구도 그의 스승이 될 수 없었지. 그는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세상을 떠돌았다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어. 궁극의 빛은 궁극의 어둠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낮이 찾아오지 않는 평온의 숲으로 들어갔지. 제가 이곳에서 연구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인식의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무한한 지식,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계에 신의 도시를 재현할 수 있는 근원의 지혜, 그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상은 완벽해 보였지.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는, 저는 성공했고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끝에 다다랐다네.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빛의 연구에 매진했고 결국 벽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빛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가 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궁극의 어둠은 존재하죠.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한 줄기 빛마저 버림으로써 스스로 빛의 초월자가 되었다네. 곧 세상엔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어.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 정말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로 타오른 봉화 덕분에 수많은 용사들이 모였더라고. 기록인 전투, 많은 이들의 희생, 그 끝에 나타난 여섯 영웅과 그들에게 봉인당한 검은 마법사. 이건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세.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이야기지. 잠시의 평화를 깨고 봉인에서 풀려난 검은 마법사가 과거보다 더 잔혹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으니 말일세. 현재의 이야기는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자네는 메이플 월드를 구한 기적의 주인공이자 운명의 줄이 틀어졌다. 봉인석을 품고 새로운 대적자가 탄생했다. 검은 마법사마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대적자인 시간의 초월자는 불안하게 쪼개지고 생명의 초월자는 세상으로 흩어졌으며 그란디스 초월자 아이오나의 힘마저 흡수한 지금이 바로 그가 기다려온 때겠지.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네. 우리도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와 마주할 준비를 시작하게.